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본래의 축복.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렘넌트,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잘 나오는 거 맞아요? 마이크 잘 나오는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가대 찬양도 너무 좋았고 성가대 선생님 바뀌고 나니까 굉장히 대구스럽지 않게 적극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런 거 그냥 뭐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서 곳곳에서 빛을 발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광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지안이.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예요. 자, 크리스마스 축제는 24일 7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7시 30분에 딱 키면은 대박이야. 대박이야, 진짜. 이번엔. 응? 당연하죠. 아침 7시 반은 아무도 안 봐요. 피곤해요. 자, 7시 반에 영상으로 온라인 크리스마스가 진행되는데 너무 참 교회 와서 우리 다 함께 크리스마스 지냈으면 좋겠는데 24일날 크리스마스 축제를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항상 크리스마스예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크리스마스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4일날 크리스마스 하고 왔는데 그럼 25일날 그냥 놀러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25일날은 소년부의 9시에 예배가 있어요. 9시에 25일날 9시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유초소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아니, 지안이 아침이에요? 자, 자,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홀에서 유초소. 예배 뭐 또 뭐 구원의 길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진실, 김민정, 최단 전사님 세 분이 아주 재밌는 꽁트를 준비했어요. 살짝 보여줄까요? 안 돼요. 너무 재밌었어. 준비했어요 지금. 전사님이 이거 하자 이렇게 보여줬는데 김민수 전사님 하면서 넘어갔어. 너무 재밌었어. 우리 랩몬스들 빵 터질 준비하고 오세요. 그 다음에 11시에 뭐냐, 2부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하십니다. 성탄절에는 태성아 여기 앞에 봐, 내가 설명해 줄 거야. 성탄절에는 진짜 제일 중요한 거, 항상 크리스마스,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회복하자 이게 아니라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오늘 그 저금통 있어요. 저금통. 저금통 하나 가지고 빨리 떼어와주세요. 자, 저금통. 이 저금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사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면 어제 불살랐어. 6학년 훈련과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영상과 어제 양치하고 잘 양치를 딱 했는데 피가 나오더라고요. 코랑 입에서. 아, 참. 아주 불살랐습니다. 내 자랑하는 거예요. 목소리 잘 나와요? 알았어요. 오늘 지안이가 저번 주에는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오늘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혼나고 나니까. 자, 봐봐요. 여기 보면 홀리 메이슨의 축복을 미리 누리는 소년부 렘넌트 237 5톤 정도 살릴 새로운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앞에 구멍을 우리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같이 뚫어주시면, 그 칼로 같이 이렇게 뚫으시면 돼요. 집에서 뚫어서. 집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사실 이거 좀 그런 게,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집에 남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넣는 게 그거 아니에요. 헌금 아니에요. 그죠?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왜 하냐면 하나님은 가난해서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홀리 메이슨의 축복을 누리자.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짜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237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 강단과 모든 시스템들을 정비하는데
전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어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본부에서 이제 안산홍 증인. 안산홍 증인이 아니지. 그냥 안산홍이죠. 자, 안산홍 거를 봐라 해서 안산홍 님 거를 보는데 와,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쳐서. 진짜 잘해요. 2단인데. 정말로 있잖아. 막 감동적이게 해놨어요. 이 송출되어지는 이 영상이.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앞으로 비대면이지만 대면과 같은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준비해야 돼요. 우리 랩런터들이. 미디어 시스템. 그래서 정말 이 하나교회가 2, 3, 7, 5천 정도를 살리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지역과 시대와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랩런터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교회 랩런터로 부르셨고 중직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그 축복 주시겠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 어제 열심히 우리 박은미 선생님하고 김세미 선생님하고 신수현 선생님하고 열심히 붙였어요. 6학년 훈련 끝나자마자. 그리고 우리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 예배 때 거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터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면 6학년들은 12월 31일 날 내세요. 아, 5학년들 6학년 다 내세요. 내고 자기 이름 적어내세요. 아, 그럼 좀 그런가? 그렇겠네요. 다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터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 하나님이 전해준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의 성전운동과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맡기셨다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멘. 옳지. 자, 그 다음에 9가지 흐름 포인트가 있어요. 이 9가지 흐름, 어제 오발도 선생님이 조너사님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당당하게. 보니까 야, 코팅을 너무 잘해놨어. 코팅을. 9가지 흐름 딱 얘기하니까 딱 코팅해놨는데 와, 처음 했는데 원래 코팅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게 잘해놨어. 그래서 전사님은 뭘 느끼냐면 전사님은 진짜 약간 모자라고 부족한데 약간 내가 여우수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 약간 갈렙 같은 신수연 선생님. 저 사람 보면 최고예요. 고구마 1000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어. 이번 주에. 그리고 우발도 선생님. 또 얘기하니까 전사님 하면서 왔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9가지 흐름 다 볼 수 있도록. 정말로 여기 있는 또 어제 6학년 훈련하는데 우리 황은영 전사님 또 와서 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 됐다 이래 하면 된다 하면서 애들 딱 책임. 우리는 뭔가 이게 탁탁탁탁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어쩌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걸. 왜? 진짜 하나님이 복음운동하고 정말 랩런트 운동한다라고 딱 마음먹은 그 현장에는 하나님 사람도 붙이시고 일꾼도 붙이시고 다 준비하세요. 그 전사님은 전사님 삶을 보면서도 느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진짜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에만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십니다. 아,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이상해도 여기 안 이상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부족한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그 영적 문제 결정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든 이렇게 해든 저렇게 해든 잘하려고 해도 부족해. 잘하려고 하면 창세기 3장 내가 중심되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창세기 6장 11장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소원의 그 방향에만 있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서론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제 12월달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야. 나이도 이제 한 살 더 먹어. 이제 중등부에 올라가서 누구 만난다고? 앞뒤로 튀어나온 곰돌이 푸우님도 만나요. 근데 이제 우리 랩너트들이 올라가기 전에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진짜 전사님이 이거 2021년에 메시지 때 많이 했는데 시작을 바르게 해라. 시작을 바르게 해라.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 늘 어려움, 갈등, 상처, 문제 속에 있어요. 또 우리가 나가는 현장에서는 누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보면 누가 이상하고 하는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들에겐 내가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자, 이 이상한 사람과 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내 주변에도 좀 있는데 우리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좀 이상한 사람 막 어려움, 갈등, 상처, 문제 막 내한테 전도사인데 결혼식까지 오늘 결혼식까지 자기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야. 말이 돼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오늘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한 달에 네번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사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결혼식까지 해. 그래도 어? 결혼식 가면 난 들러리야. 가면 오빠야 칭찬 다 하면서 나는 그냥 자식 둘 중에 한 명은 누가 와가지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 가족 결혼식에 내가 가재. 가면 내 칭찬도 안 해요. 근데 그냥 가야 돼 보디가드처럼. 그냥 안 가요. 중요한 건 안 가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잖아요. 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하면서 우리가 갈등하고 막 흑시험에 들고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뭐라 그랬냐면 각인돼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 플러스 뿌리도 내려요. 플러스 체질이 돼요. 이게 뭐냐? 운명이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워요. 우리 선생님 산업 현장에 우리 랩노트를 따라가 봐요.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해봐 봐. 다 어려워요. 쉬운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다락방에 이렇게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일하는 건 쉽냐? 신수연 선생님, 쉽습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추성근 전사님이 전사님한테 아 저번 주 주일날 좀 담임 목사님 보면서 님 뭘 느끼냐? 좀 기다려줘라. 어? 좀 기다려주면 되지. 우리가 그들 목사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하, 맞다. 진짜 기다려줘야 된다. 우리 진짜 기다려주고 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전사님 어제 따졌어요. 기다려줘. 내가 시간이 많으면 기다려주지 나도. 하면서 어 내가 또라이야. 시간이 많으면 나도 기다려줄 수 있어. 그래서 전사님 이렇게 말 했는데. 좀 이상한 사람 같네. 자, 어쨌든 시간 봐요. 우리의 삶에 가면 시간도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학교 가야 돼. 학교 갔다 와서 정신없이 학원 가야 돼. 또 이제 코로나까지 있으니까 정신없이 마스크 쓰고 댕겨야 돼. 막 마스크 막 드럽게 해가지고 막 마스크도 써야 돼. 또 밥 먹어야 돼. 또 게임도 해야 돼. 열나 바빠 전부 다. 너무 바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시작을 하고 있냐. 이 내가 갈등하고 상처 겪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는 것들을 자꾸 내 안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이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돼? 체질되는 거예요. 그게 뭐? 운명이 된다고. 왜? 나도 모르게 내가 불신하고 내가 말하는 그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봐봐. 이미 구원 다 받았는데 복음 다 가졌는데 이미 그거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맨날 말하는 거 봐봐. 하나님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켜가지고 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보여줘. 홍해도 갈라주잖아. 홍해도 갈라줬는데 와 홍해 갈라졌다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왜? 시작을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갈등, 상처,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응답 줬어. 아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늘 문제 생기고 해결받는 그런 수순으로 살아가는 거야. 또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내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GV60을 주시옵소서. 받았어. 그러면 진짜 웃긴 거야. 그럼 이재용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필요 없어. 왜? 자기 돈으로 GV60 사면 되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필요 있나? 그게 하나님이에요? 착각하며 살아가요. 제일 정작 중요한 이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본래에 주신 축복은 다 놓치고 자꾸 잘못된 이곳에서 살아가요. 이곳에서 답을 얻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막 힘을 얻었다 하면서 답을 얻었다 하면서 다음 주에 다음에 또 힘을 얻으러 와야 돼. 그 정도의 수준. 왜? 자꾸 문제를 해결받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본래 인간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을 본론에서 자세히 알 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건 뭐냐? 왜 시작이 바르게 안 되느냐? 진짜 딱 깨놓고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럼 니는 그래 잘난다. 난 진짜 잘난 거 없거든요. 전 진짜 잘난 거 없는데 전 좀 이상해요 제가 봐도. 근데 저는 항상 신수연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전 항상 모든 시작과 기준이 여기에요. 신수연 쌤 솔직히 맞아 아니에요. 훈련시키기가 지금 저렇게 대답도 잘하잖아. 가르침 보람이 있어요. 고구마 연계. 자, 어제도 저는 전도사님은 항상 말씀 들으면서도 맞다. 우리가 진짜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는 자꾸 뭔가 자꾸 신앙생활에서도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아, 내가 예배를 좀 더 드리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좀 더 기도 수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시작을 이걸로 해야 돼요. 뭐 하나님을 믿으세요. 일단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나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임태성, 어려운 거야. 전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 주셨냐? 창세기란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주셨잖아. 그럼 뭐예요? 출애굽시켰잖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인데 이걸로만 이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늘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 그 생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24시 기도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호흡에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제 중요한 메시지 주셨는데 이거 너무 전사님이 좋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라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In His step. 뭐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왜 어렵냐? 내가 앞서가고 자꾸 하나님 여기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요. 하나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하나님 그쪽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본인의 일을 하세요. 그 일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일이 뭐예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교회.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차세대를 위하여 세워진 중직자.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위해 태어난 렘넌트.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복음은 달라요. 이제 1월 달부터 오늘도 아까 올라오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전사님 막 이제 원고를 잠깐 썼는데 뭐냐. 1월 달에 또 우리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나오잖아요. 그 또 광고 영상 또 만들어야 돼. 뭐 할까? 맞다. 우리 청소년들 어때요? 이제 청소년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학원 하는 거 중요해.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거 중요해. 세상에서 많은 얘기 하잖아. 이렇게 해서 이거 준비해야 돼. 대학 가려면 이런 거 준비해야 돼. 앞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준비해야 돼. 전사님 나이 때에는 뭘 많이 고민하냐? 집 사야 돼. 요새 이 전사님 나이인데 주식해가지고 80% 막 이런 융자 끼고 막 집 사고 해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좀 더 잘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야, 애기 하나만 나와도, 애기 하나만 나와서 키워도 힘들더라. 우리 선생님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후대들에게 후대 운동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나와서 기르니까 힘들었지. 단 한 명도 하나님이 기르셨다라는 증인이 없어요. 내 주변에도. 아기 하나 키우고 뭐 팔이 아프고 뭐가 힘들고 뭐 어렵고 에너지가 많이 쏟기고 내 경력이 단절되고 요새 여자들 다 그렇게 얘기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경력이 단절되고 경력이 잘 되고 시집가지 마라. 네 일에 열심히 해야지. 네 사역에 열심히 해야지. 아 이거 이건 아니다. 네 일에 열심히 해야지. 네 전문성을 해야지. 애기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들다. 요새 시대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그 문화가 접혀져서 어떻냐. 후대운동, 복음운동, 차세대운동을 막아요. 미쳤어. 우리는 뭐야?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잖아.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고 뭘 위해서 후대를 낳아?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나? 내 행복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기준이 굉장히 잘못된 기준들을 복음의 기준인 것처럼. 그것도 봐봐.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애기 많이 낳으니까 힘드니까. 어 그거 애기 낳아가지고 키워내기 힘드니까. 나. 내가 편한 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아직 제가 네가 선생님들 막 아이고 네 하나 낳아봐라.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낳지 않아서 쉽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시작했나 봐. 자꾸 나를 위한 기준, 나도 모르게 성공을 위한, 물질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면 계속 그 각인 뿌리 체질돼서 운명으로 나타나요. 결국은 나도
자녀에게 창세기 3장을 가르치고 이 자녀도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가르치고 예수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인데 제대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본론입니다. 진짜 에덴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이곳에서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 맞냐? 에덴의 축복에서 하나님 딱 한 가지밖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절대 언약 그리스도. 요거 하나만 딱 주셨어요. 다른 거 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행복해짐. 예수 믿어서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한 사람 천지다. 우리 엄마도 예수 믿는데 늘 막 불평불만 막 다른 게 필요하고 막 다른 걸 원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 보면서 전사님은 상처로 받은 게 아니라 뭘 받냐면 아 이렇게 열심히 태산 빨리 와서 앉으세요. 저 카메라 가린다. 내 얼굴 가리지 마. 자, 뭘 받냐면 아 이렇게 전도사님 할머니 외할머니 지금도 병원에서 요양 병원에서 24시 기도하고 있어.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한다니까. 보면 다음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영상을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사님 엄마 전도사님 이렇게 내 왔는데 한 번도 나한테 복음을 얘기해준 적이 없어. 아니 또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되게 율법적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예수 믿는 건 처음인데요. 3, 4대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있냐 없냐. 내가 절대 언약 있냐 없냐. 네 주인이 그리스도냐 아니냐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덴에서 진짜 네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냐. 네 주인은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널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 예 사람이 아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 절대 언약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에덴으로 부르셨냐는 거야. 왜 에덴으로 부르셨냐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에게 그 선악과 따먹었잖아. 그 누가 한 거야? 사단의 말을 우리가 들은 거야.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에덴으로 부르셨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미 우리가 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에덴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다 주시고 난 뒤에 우리가 잘못된 흐름을 탔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뭘? 그리스도의 언약을. 왜? 이걸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은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안 되는데 나는 이 죄에서 절대 끝낼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끝났어요. 난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갔어요? 이걸 딱 정확하게 우리 렘너트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절대 미션이 있어요. 우리의 절대 미션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미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에덴은 뭐야? 절대 언약.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축복. 원래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우리는 완전한 거야.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는 이 속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축복.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뭐가 더 필요한데? 왜 어렵냐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어려운 이유는 누가 날 힘들게 해서 누가 날 어렵게 해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세요. 2022년 전에. 그러면 2022년에 완전 그리스도로 새롭게 끝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굳이 막 열심히 막 여러분 열심히 막 이렇게 안 해도 돼. 너무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끔찍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학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현장에 나타나는 것.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게 절대 미션이에요. 누가 너한테 뭐 예수를 뭐 100명씩 뭐 믿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라거나 뭐 예수를 1000명씩 믿게 하면 너희는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나. 아니야. 너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가는 곳에 일어나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빛을 선전할 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피세요. 자, 빨리 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폈어요. 자, 전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 왕같은 제사장이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온 세계에 전달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렘넌트래요. 이게 우리의 절대 미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오늘 진짜 이 메시지만 잘 들어도 너는 2022년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우리의 절대 능력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절대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힘 아니고 절대 능력.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 하나도 못 살려. 맞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다 막 그렇잖아. 내 자신 하나도 제대로 못 살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절대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요거 아니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거든. 내 능력 뭐 내 능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가지고 있는 기능 쪽과 요렇게 저렇게 써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그게 전문성인가?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취직해서 돈 벌고 살아간다?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진짜 복음 운동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야. 사실 그 이번에 내년 2022년 어린이 수련회 이제 포스터 올라올 건데 어린이 수련회랑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교사 수련회, 신수연 선생님 포스터 제작 다 했어요. 우리 학원 다닌 지 이제 6개월도 안 됐어. 아래다가 좀 이렇게 갖고 넣어봐라. 다 넣어. 청소년 수련회 포스터 어제 나왔잖아요. 뉴스에. 솔직히 조금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아, 조금 유치하기도 하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6개월도 안 됐는데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 이거 한 인력이 한 20명 있어야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뭐 겨우 뭐 한 4명으로 돌리고 있는데 안 돼. 근데 진짜 요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아니면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이고 이래서 헌금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거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고 있냐. 그게 진짜 전문성이에요. 그게 맞다면 그건 나의 전문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 7절에 보면 천인이 내 왼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릴 거니까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죠. 이 재앙이 너희를 가까이 올 수가 없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마지막이 나이. 자. 시편 91편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 천사가 너희를 지킨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정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시작하세요. 그럼 아니면 안 돼요. 뭐 가가지고 어제 우리 6학년 친구들한테 얘기했지만은 뭐 가가지고 뭐 이래 돈 벌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 그게 끝이야.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에, 하나님의 방향에, 하나님이 그 하실 일에 우리 가정, 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떻게 벗습니까? 내가 어떻게 벗어요? 내가 벗어야지 한다고 벗어지나? 나도 노력해봤는데 안 돼. 난 매주 고백해요. 착하게 살 거야. 안 착해져요? 절대 안 착해. 난 이렇게 태어났어. 평생 못되게 살 거냐? 그것도 아니야. 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쓰임받으면 그게 가장 착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잘해도 그 복음을 막는 일이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거 맞는 말이다. 손 들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맞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악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 후대들한테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그거 무슨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 난 절대 그런 거 안 해. 뒤에서 욕하지 차라리.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완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 결론이 있는데 결론 못할 것 같아요. 결론은 핵심이에요. 핵심 서론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의 기도 회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뭐냐.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은 캐나다 렘넌트 집회와 미주 대학 수련회 녹화하세요. 특강 녹화. 메시지 녹화를 하세요. 월요일 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2021년 마지막이에요.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간다. 눈 깜짝할 사이에 뜩 떴는데 벌써 진짜 2022년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홀리메이슨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 뭐 이렇게. 아, 절대 안 돼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이 언약 제대로 못 붙잡으면 우리 집에 있는 후대들 다 죽어요. 후대를 위하여, 차세대를 위하여 언약 제대로 붙고 제대로 붙잡고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